0073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푸른저축은행입니다. 푸른저축은행의 테마는 금리 인상 은행 고배당이 가 있습니다. 푸른저축은행 은는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중산층 및 서민의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 1972년 8월 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제2금융기관임 제2금융기관으로서 예금과 대출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위상 정립, 건전성 확보 및 수익 모델 창출을 통하여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중금리 신용대출, 시중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대출 등을 추진 중임.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1971년에 설립된 제2금융기관으로 예금과 대출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서초구의 본점 및 종로구, 강남구, 구로구, 마포구에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대시 저축은행 업계 구조조정 이후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한도 완화 규정 폐지 및 저축은행 간 인수 제한으로 저축은행의 외형 확대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대시 2022년 반기 기준 서울 지역 기준 여신 1.50%, 수신 1.44%의 점유율을 기록, 저축은행 업계 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재무 대시 단기 손익 금융자산이익 감소하였으나 부동산 PF 및 임대사업자 대출 확대에 따른 관련 이자 수익 증가 등으로 영업수익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시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이자 비용 증가 및 대손상각비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하락, 법인세 비용 감소 등에도 순이익률 크게 하락. 대시 국내 경기 둔화 및 부동산 금융 위축에 따른 대출 수요 감소, 순이자 마진 하락세 지속 등으로 영업수익 증가 및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1월 4일 12시 35분 기준 장중 푸른저축은행의 시가총액은 206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푸른저축은행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48위입니다. 푸른저축은행의 상장 주식수는 1508만 2800주입니다. 푸른저축은행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푸른저축은행의 퍼은 15.7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2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5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0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491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6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6배, 2438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7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21번지억 원, 254억 원, 26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46번지억 원, 219억 원, 243억 원입니다. 푸른저축은행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06번지 81%이고 유보율은 1934.30%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34.03이며 전일 대비해서 4.86 더하기 0.2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8.34이며 전일 대비해서 5.79 마이너스 0.8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른저축은행의 2022년 11월 4일 12시 35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3,7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500원보다 2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0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푸른저축은행의 종가는 13,700원이며 주가가 푸른저축은행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푸른저축은행의 종가는 13,700원이며 주가가 푸른저축은행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2%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푸른저축은행은 거래량 149만 8,813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만 1,176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8만 5,82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4만 7,444주, 한국증권에서 13만 3,682주, NH투자증권에서 12만 5,923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6만 2,08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7만 4,301 흔아홉주,
NH투자증권에서 165,21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46,648주, 한국증권에서 135,632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68,82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만 76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691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금리 인상 관련주 푸른저축은행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